누가? 네, 차이, 뭐 사이에? 어, 현실, 뭐 온라인 삶에서의 현실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그 차이가 그것이 막는데 몰마가 우리의 토론, 뭐에 대한 인터넷 사생활에 대한 돈을 막는다. 대충 이해될 것 같네 이제. 이메일을 보내보자. 사람들은 알죠? 뭘 알아? 이메일이 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 알죠?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지. 그러나 많은 우리들은 그걸 사용하겠죠. 최소한 몇 때때로 사용하겠지. 뭘 위해서? 즉각적인 어떤 연락을 위해서, 서신 확률을 위해서. 수십 년 동안 나는 왠지를 물어봤죠. 대답은 항상 똑같죠. 근데 뭐 할 때? 네가 스크린을 응시할 때 너는 느끼는데 뭐라고 느끼는 거야? 완전히 혼자 있다고 느끼는 거죠. 그치? 네. 이게 뒤에 거 얘기하는 거네.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지는 방법 얘기하는 거. 그치? 그 느낌, 근데 어떤 느낌? 혼자 있다는 느낌. 네. 전체단위가 아니더라고요. 누가? 사람과. 근데 어떤 사람과? 네가 글을 쓰고 있는 사람과 혼자 있다는 느낌. 마치 뭐처럼. 너희 둘이 유일한 두 사람인 거죠. 세상에 있는. 그 느낌이 종종 막죠. 뭘 막아? 네가 아는, 근데 어떻게 아는? 사실이라고 아는 것을 막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상의 현실 얘기하는 거죠. 그치? 이메일은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은 저장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다시 보일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겉보기에 뭐 겉보기에 그 뭐라고 지금 덧없음. 근데 뭐해? 인터넷 그러니까 스크린 상에서에서 이 덧없어 보이는 거,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 보이는 거, 겉보기에만. 아주 실제 안 그런데 그런 것이 진실을 가리는 거죠. 그 진실이 뭐냐면 네가 쓰는 것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? 지워질 수 없다는 거죠. 남는다는 거지. 프라이빗한 게 프라이빗한 게 아니라는 거죠. 더 일반적으로 경험 어떤 경험? 인터넷상의 경험이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. 그것이 손상시키는데 뭘 손상시켜? 인터넷상의 현실을 손상시키는 거지. 그치? 그러니까 양과식 구조네. 그치? 달고물 또 마지막 문장이 또 중요한 문장인데 빈칸 나오면 좀 어렵겠네요. 네. 요게 핵심이에요. 그렇죠?